전자레인지 마지막 사용 팁 나갑니다. 자, 전자레인지로 돌린 음식은요, 바로 드시지 말고요, 조금 뜸을 들인 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니, 근데 뜸을 들이라는 거는 저는 여지껏 살면서 듣지도 못했던 말인데, 네. 아, 밥솥도 아니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뜸을 들인다? 셰프님, 이유가 뭐예요? 자, 전자레인지는요,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만들죠. 네. 자, 사실 물 분자의 진동은요, 조리가 끝난 후에도 바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. 자, 따라서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음식은요, 짧게는 몇 시 초, 길게는 몇 분 정도 후가 정말 뜨거워지는 거죠. 아, 그럼 꺼내도 점점 뜨거워진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어머, 자, 신기하다.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은요, 적어도 약 한 1분 정도 이상 대기 시간을 가진 후에 드시는 것이 정말 맛있습니다. 우리가 식을까 봐 걱정할 게 아니네. 네네.